시장 분위기와 함께 시장 이슈들 이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. 오늘 이 시간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수영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자, 시장 분위기 좀 살펴보고요. 네. 글로벌 시장과 관련된 움직임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. 네네. 뭐 앞서서 이제 뭐 간단히 뭐 시총 대형주 전반적인 동시호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쩌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밤 글로벌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에 3일 연속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3대 지수 모두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리 시장 내에 상당히 진하게 전해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 어찌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간 지금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 그런 시장의 양상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원인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어찌 보면 글로벌 디커플링 현상 심화 과정이다, 진행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번 2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 어제는 물론 소폭 순매수를 하긴 했어 한 50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하긴 했었습니다. 많은 2월 2개 한 7천억 원가량의 순매도 지난 12월 수준 11월에 12월에 한 1조 5천억 그리고 1월 달에 1조 5천억 가량의 순매수 규모와는 사뭇 다른 어떤 그들의 수급 방향성 지금 현재 매수 매도 진행되는 그런 방향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원인에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움직임 정책의 방향성 다소간의 시장의 신뢰를 확실하게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그의 방향성 그리고 그의 어떤 그 정책의 가장 큰 원칙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 신고립주의 정책이다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미국 제일주의, 미국 우선주의, 미국의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증시나 미국의 금융시장이 호조 내지는 호황 국면을 달린다고 했을 때 과연 다른 주변 국가들마저도 이런 호황 국면을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는 그의 정책 방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소간 지금 우리가 너무 기대감이 컸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. 물론 시차를 조금은 두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동조화 현상은 조금 좀 기대해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IB들의 소위 말하는 재정정책 말고 통화정책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미국은 FOMC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뭐 두 차례를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세 차례를 인상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인상 쪽에 상당 부분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 폭과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인상은 어찌 보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일단은 동결로 계속해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금리 1.25% 이 부분을 놓고 글로벌 투자자 글로벌 IB들은 지금 현재 오히려 인하 쪽에 무게를 많이 싣고 있다라는 점 작게는 25BP에서 많게는 75BP까지 지금 인하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. 추가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. 그렇다면 지금 현재 1.25%에서 75BP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0.5%까지도 우리의 기준금리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 실질적인 전망 보고서를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것 뭐니 뭐니 해도 경제성장률 차이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.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그리고 일본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의 상향 추세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금 하향 추세가 나타나고 한국은행 그리고 정부조차도 2.4%대로 하향 조정을 해놨다라는 부분 대외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대내적인 정치적 공백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데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일단은 금리의 방향성 추이가 조금은 좀 다르다라는 것 그 이야기는 글로벌 자본 유출 가능성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악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열어놓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어찌 보면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에는 혹시 모를
이런 상황들까지도 우리는 대비해 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,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. 마음 한켠에 좀 넣어두시고, 무조건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그 시황, 뭐 시장에 대한 대응보다는 일단 조금은 좀 보수적인 쪽도 좀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